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제품은요, 팩탐 진행 이후 처음 만나보는 네네 브랜드네요. 루나스톤의 트루 오버드라이브 1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스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덴마크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열정적인 기타리스트며 엔지니어인 스텐에 의해 설립이 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열정적인 남자군요. 그렇죠. 스텐이 수십 년간 스튜디오 세션 활동을 해오며 느꼈던 이펙터의 다양한 불편함과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완벽한 드라이브 페달을 만들겠다 결심을 했고, 다양한 클래식 앰프들과 이펙터들을 연구 분석하고 수많은 실패 끝에 궁극적인 오버드라이브 음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연주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루나스톤의 투명하고 크런치한 드라이브 사운드에 매료되었고요. 필드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루나스톤을 알지 못하는 저나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그 기어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팔로우를 해놔요. 네. 근데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뭘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종종 보여서 일단은 알고는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하지만 처음 보는 브랜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연주자들한테 스텐과 모든 구성원들이 창조와 연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을 담아 만들어냈다. 꼭 경험해 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다들 말은 잘하죠. 뭐. 트루 오버드라이브 1은 진공관처럼 들리거나 진공관처럼 작동하는 오버드라이브를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기타 노브로 단순하게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브로 일반적인 특정 지점에서 별도의 모드 변경 없이 잔잔한 사운드에서부터 엄청난 게인을 얻을 수 있는 페달이 바로 이 루나스톤의 트루 오버드라이브 1이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드 게인 스테이지 방식을 기반으로 한 트루 오버드라이브 1은 루나스톤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에서 가장 작은 풋프린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풀 아날로그 서킷이라고 하네요. 오버드라이브 트루 오버드라이브 1은 가장 인기 있는 드라이브인 빅펠라의 근간을 이루는 페달로서 어느 스테이지에서든 최고의 사운드와 톤을 제공하는 페달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특이하게 노브가 대각선으로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연주 중간에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걸 발로 돌려라. 양쪽을. 아.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고. 발로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펙터들을 발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고 근데 노브가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이게 근데 솔직히 이건 못 돌릴 것 같은데. 가운데는 네. 그래서 톤이고 드라이브라든지 볼륨을 잘 돌려라. 중요한 것만. 네. 그래서 그렇게 조작을 해놔서 더 이상 이제 허리를 굽히거나 기타를 내려놓고 번거롭게 세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닥 와닿지 않는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뭐 여기 있어도 그렇죠? 뭐 할 수 있잖아. 여기 뭔 근간이지 이게? 맞습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일단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강하고 성향 자체가 좀 바삭바삭하네요. 그렇죠. 많이 바삭바삭해요. 네, 좀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페달들과는 조금 네. 간만에 바삭한 애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소리에 좀 근간을 두는 페달을 하나 설명해도 OCD의 그쵸. 사운드 그 초창기 OCD. 네, 초창기 OCD. 좋은 OCD. 그 약간 바삭바삭하고 부서지고 이런 톤이 생각나네. 실제로 지금 톤이 12시밖에 안 됐는데도 네.
요 정도로 하이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게인을 더 먹였을 때 굉장히 더 브라이트하고 부서지게 나올 것 같은데 게인 한번 더 줘볼까요? 네,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네.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아이고 왜요? 레스포라는 거 하잖아요. 그 이거 지금 들으니까 네 레스폴에 물리면은 그 옛날 그 지미 페이지 왠지 사운드가 날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레스폴에 한번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드라이브 페달들과는 조금 기조가 다르네요. 굉장히 바삭바삭하네요. 네, 덴마크 애들 성향이 이런 거야? 덴마크 세션 스타일 이런 거야? 그래, 이런 줄 알았어. 밴더 앰프지만 이거 물린 순간 그쵸. 마샬 느낌이 나네. 오, 이거는 레스폴이랑 궁합이 좋네요. 기본적으로 네. 나오는 이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이 네. 앰프 사운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뭐 기술력이 없든 아니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이 됐던 이펙터다, 누가 봐도 이펙터다라는 이펙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브 페달들이. 왜냐하면은 형님 지금 되게 말씀 잘하신 게 그런 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자를 좀 그려보세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페달이 저는 엑조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앰프 아니야. 난 페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타를 쓰셔도 저는 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쓰시면 어딜 가도 일단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잡은 소리를 내줄 테니까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엑조틱 소리밖에 안 나요. 그쵸. 네. 근데 형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페달들은 앰프 헤드룸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많이 가져오는. 가지고 오고 굉장히 흡사하고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은총 씨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는 괜찮고 평범하지만 많이 들었던 소리지만 괜찮네 정도였다라면 레스포를 물렸을 때 발군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자면 기타를 좀 탄다 기타를 좀 이거라고 탄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에 물렸을 때도 사운드가 훌륭하긴 아, 하지만 그럼요. 제대로 맛을 느끼려면 레스폴이라든지 험버커 위에 그렇죠. 물렸을 때좀더 제대로 된 사운드. 제가 봤을 때이 스탠이라는 사람이 스튜디오 세션 할때 험버커 기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텔레캐스터도 왠지 그 특유의 그쵸. 그 공격 성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을까? 텔레를 쓰시는 뮤지션들과 험버커 픽업을 주로 쓰시는 뮤지션들이 이거를 쓰면은 굉장히 좀 발군의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타를 탄다라는 얘기는 기타의 성향을 없애버리는 이펙터가 아니라 기타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이펙터다라고 좋게 포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또 그게 좋게 포장된다는 말이 사실 또 좋은 말인 게 그렇죠. 아까 쪽틱을 그 설명서 쪽틱은 기타 성향을 무시하거든요. 그냥 내 소리 낼게요.
아유, 기타 이제 모셨습니까? 뭐 그죠. 그래도 제 소리 내셔야 됩니다. 약간 이게 나름 있는데. 그래도 그 곤조가 있는 네. 그런 거죠. 네네네. 이제 뭐 사운드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굉장히 클린한 부스팅 효과부터 강력한 게인 사운드까지 연출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게인을 한번 많이 줄이고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런치 그쵸? 채널 살짝 올렸을 때 나는 소리. 같은 커스텀 모델이랑 물리면 네. 뭐 얘도 잘 어울리는데 난리가 날것 같다라는 약간 생각이 드네요. 이런 느낌이 강해요. 지금 연주하실 때도 프론트 픽업을 사용을 했고, 뭐이 게인 양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저는 약간 걱정했던 게 텁텁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바삭함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네. 이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네요. 정말 재밌는 페달인데요? 저희가 톤을 좀 줄여보고요. 네. 드라이브를 중간까지만. 네. 또 이런 소리도 그쵸? 나네요. 네. 또 이러니까 약간 808 느낌도 그쵸? 나네요. 오, 이런 소리. 정말 다양한 게인 좋은데요? 사운드를. 오. 지금 동일 상태에서요. 네. 동일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바꿔볼게요. 네. 오늘 그 새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스트레스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팬더에서 새로 나온 퍼포머라는 스트랫인데요. 요 친구 요즘 약간 20세기 성향에 맞춰 나온 스트랫인데 한번 여기에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프론트 픽업으로. 그러네. 808 느낌이 나네요. 소리가 되게 대처롭네요. 좋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톤을 한번 높여볼까요? 네. 이렇게. 확 바뀌는데요. 그죠. 바삭바삭하죠? 이 사운드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 스탠이라는 사람이 스튜디오 세션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못하는 거 없이 정말 전천으로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총 씨 먼저 트루 오버드라이브 1에 대한 한줄 평. 네. 제주 많은 덴마크 친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처음에 그냥 기본으로 딱 두고 갔을 때는 아, 얘 너무 그 바삭거리는 쪽에만 좀 집중이 돼 있는 페달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약간 선입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보통 이런 류의 페달들이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아까처럼 네. 레스폴만 너무 타거나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사실 그것도 하나의 색깔이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거요. 이걸로 솔로를 빵 쳐서 막 이제 약간 좀 이펙팅이 좀 서로 많이 됐을 때 네. 그 뻗쳐나가는 힘이 떨어져요. 이런 바삭한 페달들의 특징. 그래서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음인지 좀 잘 모르겠는 특징이 있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대신에 이런 페달들로 백킹 같은 걸 치면은 또 레인지가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의외로 톤을 줄였더니 그 바삭한 느낌과 다르게 전혀 다른 그 톤이 나옴으로써 와 이게 확실히 단순한 컨트롤에서 여기까지 컨트롤이 되는구나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손. 가려운 데를 빡빡 긁어주는 듯한 느낌이고요. 스튜디오 세션뿐만 아니라 뭐 공연을 주로 하는 뮤지션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시켜줄 수 있는 맞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저희 점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9.0 9.0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출발이 좋네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트루 드라이브 2를 다뤄볼 거예요. 생긴 건 거의 똑같이 생겼고 성향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예 기대가 없이 왔다가 2가 기대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버즈비 방문하셔가지고 트루 드라이브 한번 만나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조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